응대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야! 다시 한 번, 그런 것이 아, 그, 저 섭외하는 그. 격리라는 뮤즈, 격리! 너는 여기서 태어났어야 돼. 흔적이 어디야? 샵 안 갔다 오셔도 돼요. 물론 카메라가 한 30대는 와 있을 텐데. 아, 네, 그럼요. 가야죠. 어? 야, 나이스. 이렇게. 짤로 봤어요. 저야 영광이죠. 이렇게 격리단길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곳인데 그래도 제가 이름이 격리라 가지고 어떻게 좀 저를 불러주셔서 네 그냥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저를 딱 떠올리신 것만으로도 네 저는 좀 맛있는 곳이 되게 많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도 예쁜 데가 많고 이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기 장진우 거리 아세요? 모르세요? 저 거기를 좀 주로 자주 가는 편인데, 네. 그래서 좋아하고, 그리고 애완견들도 되게 이제 다니면은 많이 다녀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격리단길에는 맛집도 많고, 그리고 예쁜 카페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인신 좋은 상인분들도 많고 해서,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오셔서 격리단길을, 살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그 축제를 직접 이렇게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되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이제 격리단길이 살아날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닉네임이 영혼의 파트너 혹은 와이프잖아요. 네. 진지한 거네. 전 홍서천 씨가 처음에 1호 레스토랑 할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쭉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뭐 일적인 얘기나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자세히 하진 않지만 자주 보는 사람이니까 뭐가 힘들구나 지금 되게 지쳤구나 이런 거를 옆에서 알 수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좀 작년부터 좀 많이 힘들어 보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격리단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꼭 방송이 아니라 그 전부터 녹화가 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이제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응원했죠 뭐. 네. 근데 본인이 힘들어하는 건 힘들어하는 거고 뭔가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워낙 즐기는 분이시다 보니까 많이 이제 기대도 하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파이팅! 우리 홍석천 씨를 비롯해서 우리 격리단 상인 여러분들 더 나가서 우리 전국의 상인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 다 좋은 일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네네. 네, 네. 섭외 과정은 어떻게 섭외? 그냥 홍석천 형이 달라 그래서 네.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연예인 섭외가 안 돼. 꺾였어요. 네. 글쎄 근데 제가 오늘 노래한 여기 장소가 예전에는 가게를 하셨던데 지금은 나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홍 사장님의 힘을 얻어서 좀 예전처럼 많이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경리단길 상인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사장님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예, 힘 얻어서 상인 여러분들도 더욱더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이유는요. 제가 친구들이 사는 곳은 제가 다른 동네인데 친구들이 많아서 자주 올 때는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까지 와요. 즐겨 첫방 동네였는데 또 심지어 제 친구가 여기다 가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한 사람이 됐어요. 축제가 한다는 거를 듣게 됐고 제가 뭘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제가 좀 옷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옷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참여해보자 라고 해서 플리마켓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 격리단길이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태어난
엄청 많아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들 경민학교를 잊지 않고 많이 찾아주시는구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고, 내일까지 하는데 내일까지도 성황리에 잘 마쳤으면 좋겠고, 제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항상 제가 열심히 참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